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그 다섯 번째 편으로 만나뵙게 된 현백세무기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유형별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 그두 번째 편으로서 B유형과 C유형을 준비했습니다. 자, B유형이란 어떤 유형일까? 똑같이 제가 그 신고 안내문 자체를 준비를 했는데요. B유형하고 자기조정 대상자라고 적혀 있죠. 지난 시간에 A유형으로 외부조정 대상자가 A유형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B유형은 자기조정 대상자, 그러니까 외부조정보다는 수익금액이 더 아랫단계인 경우 이 자기조정 대상자로서 B유형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 B유형은 복식부기 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간편장부나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의 배제가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 감면 등 이런 감면 등이 배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C유형을 준비했습니다. 자, C유형은 조금 흔하지는 않아요. 많이 만나보는 유형은 아닙니다. 뭐냐면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전년에 추계신고다. 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복식부기 대상자인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복식부기였는데 작년에도 추계신고해서 넘어온 분.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I형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번에 신고 제대로 해라, 복식부기로 해라 이런 안내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복식부기이면서 전년도에 복식부기를 추계 신고한 경우고요. 이 C 유형도 복식부기 유형이기 때문에 복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죠? 추계 신고를 하거나 간편 장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이 배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복식부기다, 복식장부다라고 하는 장부가 어떤 거죠? 간편장부의 큰 차이는요, 재무제표가 나오느냐 아니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홈택스에서 재무제표를 뽑을 수 있다, 출력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복식장부로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C 유형도 복식장부로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B 유형과 C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